일본에 그린 종목은 영원무역 홀딩스입니다. 영원무역 홀딩스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영원무역 홀딩스는 아웃도어 및 스포츠 요리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네요. 재료를 보시면 무료 투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를 또 목표로 합니다. 차트를 보시면 현재 바닥권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, 장기적으로 현재 우상향 박스권으로 상승을 하다가 돌파기를 한번 만들어주고 다시 박스권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바로 박스권 상승 상승 가능성이 있고, 혹은 여기서 눌러준 다음에 정말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이 돌파량을 잡가만히 상승하는데, 이거는 어떻게 보면 타점을 잡을 수 있으며, 가장 해외 시장에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그룹 대비가 안정화되게 되겠죠. 그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일단 이 위에 박스권이 대략 이 정도 되네요. 이 박스권 상단 라인을 돌파하게 되시면 천천히 상승을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. 적어도 이 가격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겠네요. 6만 원 정도.